배워서 나만 준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 집중해, 집중. 아는 것이 힘이라 했던가, 별걸 다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별난 강좌를 소개합니다. 젊은이들의 거리, 서울의 한 대학가.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벌 같다. 아니, 도대체 뭘 가르쳐준다는 학원인가요? 여기는 DJ를 배우는 곳이거든요. 해외 유명 DJ들의 내한 공연이 부쩍 늘어난 요즘, 직접 음악을 각색해볼 수 있는 DJ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인데, 클럽 문화가 정말 보편화돼가지고 클럽에 점점 많아지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DJ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DJ이 아직도 생소하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민 애창곡 4박자.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음악의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DJ. 4박자가 DJ잉을 만나게 되면 잠깐 감상해봅시다. 아싸! 가요 노래 속에 보컬 부분을 좀 살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노래에 베이스 라인, 드럼 라인을 위주로 살려서 그 걸어갖고 밑에 비트로 깔아서 다른 노래처럼. 매력만점 DJ. 최근 들어 이 DJ잉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집중해, 집중. 소리. 몇 개월째 DJ잉 수업에 푹 빠져있는 중국인 수강생.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믹싱하고 다른 사람 보여 들려주는 거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정민이 어디 갔어? 어디 춤출지 몰라. 네. 오늘 실습이어가지고요. 이제 클럽 나가서 오늘 트는 날이라 클럽 가려고요. 지금 너무 떨려요. 한편으로 신나요. 아, 신나요? 네. 단순히 학원 수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오픈 시간 절이긴 하지만 직접 무대에 올라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드디어 시작된 그녀의 첫 무대. 지금껏 배운 실력을 발판 삼아 리듬에 몸을 맡기며 최대한 실력을 뽐내보는 수강생. 아마추어면 좀 어떠랴. 이 순간이 즐거울 뿐.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점점 보편화돼서 앞으로 머지않아 다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실습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